예비 부모 세대를 대변하는 세 남자가 있습니다. 강막이든 신장이든 적어도 내게는 동일해. 맡은 역할마다 존재감이 뚜렷한 배우 윤철영 씨. 정확한 전달, 친근하고 편안한 진행의 최선규 씨.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집 밖보다 집안에서 지낼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요.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두 번이나 홈런왕을 차지했던 솜씨를 보여줄 곳이 없을 뿐. 프로야구의 레전드 김봉현 씨는 정년을 1년 앞둔 교수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많이. 아유, 저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꼼짝 달짝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아내는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진짜 저. 거기 어떻게 힘들어? 이 집도 마찬가지. 힘들어. 이게 더 힘들겠네. 벌떡어, 아유. 제왕적인 남편을 포기할 때가 됐건만. 이거 봐. 커피 한 잔이요. 부탁해요. 진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 여전히 왕처럼 아내를 부리는 간큰 남편들. 가정으로 복귀한다. 아버지 큐어. 이들이 변신을 시작합니다. 남편의 가정 복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미션. 앞치마를 입고 아내와 입장 바꾸기. 어이, 아니, 어때? 아, 거꾸로 입었어요. 어? 거꾸로 입었다고. 그런데 김봉현 씨 어제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앞치마도 앞뒤 분간을 못하신 양반이 잘할 거예요. 잘하세요. 그래도 남편의 도전이 반갑기만 한 아내. 당신이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참 흥분돼, 흥분돼. 어? 팔 올려. 옳지. 생애 첫 앞치마 장착 기념 셀카. 하나, 둘, 셋. 네. 우와. 어이구, 세상에나. 소파에서 엉덩이를 뗀 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 내가 저 빨래도 좀 하고 저 집 청소도 싹 해줄게. 다시 쉬고 있어. 오케이. 의욕에 불타 아내의 집안일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봉현 씨. 그러나 어이, 그 일 좀 와봐야 되겠네. 저것도 나 부르는 거 봐봐. 세제 얼마큼 넣지? 이거 하나로 되나 이게? 저번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고 또 물어보세요. 가만 있어 이거.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친정어미가 대신 갈판. 그래도 다행히 까먹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애벌빨래. 속옷은 세탁기에다 그냥 바로넣으면 때가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근 반세기 만에 빨래를 다시 하려는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선배들이 뭘 시키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때 빨래 좀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땀을 많이 해서 그 젖는 대로 갔다가 수도가에다 갖다 물을 재놓고 그랬죠. 군산 상고 시절 역전의 4번 타자로 일찍이 유명세를 떨쳤던 김봉현 선수. 프로야구 원년 홈런왕을 비롯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목 있는데만 빈유칠해서 팍팍팍 문질러갖고 세탁기에다 넣어서 흐려. 그렇게만 그렇게 깨끗이 하면 돼. 당신 눈에 좀 깨끗해졌잖아. 길을 좀 여시라고. 길을 내가 박 씨가 말하는 것을 길을, 어? 길을 좀 여서. 아, 남자가 이거 꼭 해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겨. 그래도 명색이 왕년 홈런왕이. 아이고, 왕년의 홈런은 홈런왕이고. 알았어. 남편인 게. 알았어. 해야 돼요. 그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다 그만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 역시 시킨 적이 없죠. 단타 하나, 홈런 이런 거 타점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은 그 점수가 다 돈이잖아요. 각시가 바가지 긁어가지고 나가서 그날 뭐 타점도 못 올렸어, 못했어 이러면은 결국 화살은 난투잖아요. 야구 방망이 대신 청소기를 든 남자. 아이고 참나. 뭐 아이고야. 들어. 그런데 아내 딴지. 얼른 발 들어 발. 들어. 발 들어 발. 쌓인 게 많아 예전의 남편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 있었어. 당신 나중에는 허리 안 아프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진즉 청소기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아 저기 봐라, 여기 먼지 다 들어가. 청소는 나 몰라라 소파만 사랑하는 남편이었죠. 그래도 마음먹고 시작하니까 잘하는데요. 힘이 좋으니 그릇이 뽀득뽀득 홈런을 날리던 거포의 솜씨가 발휘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완벽해. 어이. 아니 물이 이렇게 남는데 뭐가 완벽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완벽한 거지. 칭찬을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핀잔.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아 김봉현 선수 원위치로 컴백하는 건가요? 아내의 남편 길들이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니 일하던 말보다 오죽어. 일을 마저 해야지. 아 나 이제 그만해 못해. 아 나도 몰라.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그것도 못하신다 하면 어떡해요. 반격에 나선 봉현씨. 남자의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뭔 자존심이요. 살아가는데 그럼 여자는 뭐 자존심이 없나. 여자도 자존심이 있지만 참고 사는 거지.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당신은. 아이고 아내와 가까워지기는커녕 불화만 생겼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이것은 어떻고요 저것은 어떻고 그러면 저 못합니다. 흔들라서 안 하고 말지. 저 빨래도 기계로 손터치하면 되지. 그리고 뭐 진공기 청소기 기계 좋겠다. 그리고 뭐 일할 것이 저런쯤으로서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한편 아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니는 남편 방송인 최선규 씨의 집. 미션 첫날입니다. 짜잔. 짜잔. 뭐가 짜잔? 짜잔. 짜잔. 이게 뭐야? 뭐다 이야. 아이 깜깜해. 아니요. 오, 지혜 귀한. 나를 부리시오. 근데 이거 입고 뭐 하는 거니? 그거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지 이제 뭐.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어.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셔. 나는 할 수 있다. 아버지의 귀환.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가자. 가자.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아, 우리는 이제 아빠의 자리에 앉아서. 아, 이 자리가 편한 자리 같은데 뭐 꿰뜨릴까 봐 좀 마음이 안 편하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있어 보겠어요. 이 왕의 권좌에 나비 TV. 남편의 자리와 함께 리모컨까지 접수. 평소엔 감히 못 누리던 호사를 누려봅니다. 편하시오? 아, 왜 자세가 안 나오지? 자세가 안 나와? 내가 그 자세 가르쳐줄게. 아니 자세가 안 나와 자세가. 네. 그랬더니 에이. 모가지가 뒤로 가. 그거는 저기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시오. 약간 건방지게 꼬아야 돼 이렇게. 꼬아야 돼? 네. 그 다음에 이걸 안고 있어야 돼. 안고. 예. 제가 나 어제, 아, 마마. 퍼스트 클래스네. 퍼스트 클래스 탔다 생각하면은 약간씩 좀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람에. 어떻게? 바람에 비행기 흔들린다. 가서 일하셔. 어느 세월이 일하겠어. 그때 다 정리해놓고.
리모컨 갖고 노는 맛을 이제 알았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와, 그 맛을 알면 이제 진짜 큰일 난 건데. 선규 씨의 첫 번째 임무는 김장떡 비우기. 결혼 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온 거실의 임금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날 잡았네 아주. 나만 보면은 뭐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지. 가장의 완장을 내려놓으니 절로 낮아지는 자세. 그나마 자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기러기 생활을 할 때 홈쇼핑 중독으로 하나씩 사모은 청소 도구가 한가득입니다. 그린색을 이렇게 딱 맞춰줬는지. 이거 봐요. 우리 다 그린이잖아. 이거 저 청소통도 그린. 그거 다 그린. 내가 기러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 아, 이게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아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진짜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뽕으로 수 있어. 그것도 옛말 아내가 오면서 모셔만 두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중에 하나로 청소를 해야 되겠죠? 야, 고르십시오. 몇 번입니까? 오늘 청소. 4번이겠죠? 왕좌를 빼앗기고 앞치마를 둘렀으니 오늘만은 고분고분 아내의 지시를 무조건 수용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1층을 청소할 거니까 3층에 올라가서 내 작업을 좀 하겠어. 나는 올라갈 테니까 잘 해보시오. 아내는 퇴장. 집안일을 할 때 관심은 물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남편의 아들은 그대로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게 세상 이치.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나 불렀어요? 청소하기 바쁜데 아내 호출. 다 올라왔어? 왜 부르셨습니까? 청소 잘하고 있슈? 이제 올라왔으니까 뽀뽀? 아니 잘 있었나 확인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뜨거운 차 한 잔 가지고 오시오. 뜨거운 걸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여기까지 올라오고 당신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 항상. 똑같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똑같이 입천장이 까지도록 다 끝나고 돌아가고 오시오. 자신이 했던 그대로니 한 말은 없네요. 아들아, 딸아, 지금 아빠가 이러고 산다. 빨리 가지고 오시오. 예? 자, 빨리. 빛의 속도. 눈만 뜨면 거실의 소파를 차지했던 선규 씨. 뭐해? 일로 와봐. 이거 봐. 하, 진짜 이제 막 올라왔구만. 왜? 이거 봐. 이 거반은 올라오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커피 한 잔이요. 수시로 아내를 불러대 잔심부름을 시키곤 했었는데요. 진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 아내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제왕이었죠. 30년간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는 아내의 목. 현미하고 콩을 볶아서 만든 차. 덕분에 선규 씨는 일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차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차, 뜨거운 차. 왜 빨리 안 가지고 와? 네, 다 끓었어요. 이제 갖고 올라갈게요. 대령하겠습니다. 소리쳐 부르기도 귀찮거나 재촉을 할 때면 집안에서도 전화를 했던 남편 선규 씨. 어허, 뿌린 대로 거두기가 쉽지 않죠? 이거 진짜 뜨거워요. 받침대에 딱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다 까시오, 여기다. 아니, 여기다 깔면 어떡하나. 아니, 괜찮아. 예, 예. 어? 뉴 라이프. 예.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네, 내 남편. 으아! 나 배고픈데. 알보라, 말 시키지 마. 부르기만 해봐야 해. 30년간 누려오던 남편의 권위를 포기하려니 은근히 심술이 나는데요. 요거는 내가 챙겨야 돼요.
요거는 챙겨야 돼. 이걸 뺏기면 다 기록. 분신이나 다름없는 리모컨을 챙기는 선규씨. 리모컨 어디다 뒀어요? 콘! 거기 있을 거야, 찾아봐. 어디다 뒀냐, 또? 없어. 뭐 보실라고? 드라마. 자. 아이, 진짜. 맨날 여기 앉아있을 때 이 상에다 끼워놓더만. 치사하게 그거 앞치마에다 두르고 있어. 다 뺏기라고. 사실 그에게 리모컨은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네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게 뭐냐? 리모컨. 왜? 직업상. 다른 이게 모니터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톡톡 보면서 응? 아, 요즘 프로그램의 트렌드가 이렇구나. 그것까지 나한테 없어져 버리면 그 방송을 여태까지 했던 최선규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 들인 강아지. 드디어 등이는 밥을 먹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넘치는 시간을 때우고 뒷산으로 물러났다는 허전함을 채우는 새 식구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만 밥 주면 어떡해. 사람도 줘야지. 이렇게 나 배고파. 아 배고파. 나 이제 안 바쁠래. 이거 하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겠어. 밥을 하라고. 밥을 어떻게 해. 뭐 이런 아버지가 무슨 뭘 기다렸다는 거야. 그 아무거나 해서 먹을게요. 뭔데? 진짜 라면 끓이려고 그래? 짬뽕. 아, 응? 하루 종일 굶겨놓고 라면 끓인다고? 결혼 30년 만에 남편에게 받는 식사가 라면? 건더기 스프를 넣고. 음식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 남편. 선물에 같이 넣어? 왜? 아니 무슨 라면을 찬물에다 넣어. 아이 돼. 괜찮다고 우기는데요. 전혀 된다니까요. 진짜로. 나도 그 전에 깜빡하고 찬물에 넣어갖고 끓여봤는데 이거 망했다 그랬는데 안 그렇게 되니까. 파송동 계란 탑 안 해? 짬뽕에 무슨 저 계란이 넣어. 부엌을 맡겼으니 일단 후퇴. 음식 솜씨 좋은 아내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골 끓여? 그 참 말이 많아. 얻어먹으면서. 얻어먹어? 내가 지금 30년 동안 자기한테 해준 밥상이 어? 아 그거 좀 말이 많아요. 좀 가만히 있어 좀. 자. 남편에게 은근히 부하가 치밀기도 하는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라면이요? 컵라면에 물을 부어준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라면을 끓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국물이 너무 많아. 뭘 더 바라십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야. 하루 종일 굶겨가지고 겨우 이걸 끓여줘? 아니 봐봐, 나도 지금 놀았어. 내가 놀았냐고. 아내는 라면이 아닌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결혼 진짜 열심히 30년 동안 했는데 이 남편이 30년 동안 자기가 누렸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돈만 있으면 더 훌륭하게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너무 며칠 동안 제가 가슴 앓이를 했어요. 진짜로. 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별게 아니었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아내는 늘 음식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반찬 하나 허투루 담은 적이 없죠. 그런 밥상을 30년 동안 받아먹은 남편입니다. 30년 동안 내 뒷바라지만 했던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음식 한 가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야,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뭘 했나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